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억을 나누는 게임 방송국 도플갱어 TV를 함께하는 오늘 리멤버.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 많이 남았는데,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라스트 에피소드 보려 하다가 예, 그만 예, 파일 문제를 가지고 그만 예, 그만 끊겼었죠. 예, 하지만 예, 저는 3일 동안 예, 저 그 예, 영상을 예, 보면서요 하, 진짜 아직도 가슴속에 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진짜 그동안 그 수요일날 방송 있었던 거 한번 제가 봤었는데 어, 아직도 지금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라스트 에피소드에도 예,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체험 공포게임 특급 시즌2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게임을 실수로 예, 받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 정도 지금 예,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 사실 중단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예, 거짓말하고 근데 이런 눈물 나는 게임 앞에 중단이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시면 추천 넣으시고요 예,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예, 엄지손가락부터 굿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부터 많이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아직까지 3일 그 월화수 했었던 그 게임 생각만 해도요 예, 좀 아직도 지금 제 가슴 아파다니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예. 라스트 에피소드 리게인이 없어지십시오. 예. 마지막 에피소드 라스트 에피소드죠? 꿈의 마지막. 자 이제 기억이 다 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은요 예. 후야키가 예. 이제 기억도 모두 돌아왔다. 그리고 기억을 마주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 세계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전부 되찾는 거니까 그렇게 이 세계는 그 역할을 마쳤다. 이 세계는 곧 사라질 거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미우와 다시 한번 그 장소에서 만나자는 약속. 분명 미우는 그 장소에서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갈만 해. 미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오, 이제 어디 가겠죠? 예, 지금 옷, 지금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아하. 얘가, 얘죠? 예, 지금. 우선, 너와의 약속이 먼저였지, 무. 자, 무면 누군지 아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한해서요. 예. 못 보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부상을 입고, 그, 이 후야키 집에 들어왔었어요. 후야키 집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발견했던 사람이 후야키 외에 미우가 발견해가지고 예, 처음에 이름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 키우자 해가지고 키우면서 예, 그렇게 집에 이제 있었는데 예, 사실상 얘네들이 그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아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후야키 가족들이 예, 그리고 미우하고 그 후야키 어머니죠. 예, 두 분이 그만 교통사고로 그만 한 거 말았죠. 예, 그래가지고 둘 다 죽고 그리고 이제 후유아키는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죠. 예, 게다가 그를 길러줬던 분들이 바로 예, 미우의 부모님이었었고 그리고 무는 그동안 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동안 사고를 몰랐으니까 예, 그렇게 돼버렸던 것 같으니까 어 죄송해요 지금 예, 아직까지 가슴속에 지금 가슴속에 지금 남아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또 하나 이 세계에 갇혀 있었어. 분명 이 녀석도 계속 나를 기다렸던 걸까? 그 장소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자 하다못해 마지막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할까요? 어? 어? 어떻게 해야지? 자 아 뭐야 어 아 얘 지금 막 돌아다녀 어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따라다니는구나. 어. 일단은 먼저 예, 가야겠죠? 어 아 그리고 따라온다. 어. 얘가 원래 처음에 몰랐어요. 이 늑대가 예, 막 그 주인공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예,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이제 알아주는가 보네요. 예. 자 일단 천천히 지나게요. 자 일단은 뭐 하면서 하기가 좀 정리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공이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특히나 그 기억이 점점 많이 돌아왔었잖아요. 예, 돌아오면서 그동안 그 정말 진짜 가슴이 아팠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아, 또 지금 제 가슴속에 뿐만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지금 뇌리가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 일단은 뭐, 무우가 있었던 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예. 무우가, 얘네 둘 있잖아요. 후이아키랑 미우. 그리고 미우의 엄마가 갔던 데 거기에, 거기 이제 유성 보러 갔었는데, 예. 그날 사고 당한 줄 모르고 계속 바로 여기, 예.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현관에, 예. 계속 있었으니까. 그동안 얘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었으니까요. 예. 진짜. 여기라면 이제 안심하고 잠들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라무. 자, 오, 부르네요. 깨어나줬어. 미안해, 무. 계속 이곳에서 기다려줬던 거구나. 왠지 그뭐 기억나는 것 같아. 그 열차, 그 지하철이나 그 열차에서, 그 열차 여기서 있잖아요. 그 주인 기다리는 게 있잖아. 예, 그거를 모티브로 한 건지. 진짜 왠지 좀 슬프면서도. 예. 죄송해요. 지금, 아, 잠깐 물좀 마셔봐자. 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눈물 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감동이 있는 거에, 죄송해요. 진짜 물 마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계속 나와 약속 지켜준 거구나. 그런데 난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무는 이제 힘없이 나의 몸을 의지해가고 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나 무서웠어. 네가 말이야. 계속 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누가 여기서 계속 기다릴 이유는 그저 놀고 싶었을 뿐이지. 나랑 미우랑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저 그걸 바란 것뿐이었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런 너의 마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미안해. 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원념에서 이제 사라지겠죠? 이제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저 눈을 감고 나의 기대서 나는 그런 무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무의 몸의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다. 마지막인 거야. 잊으시자. 여기라면 안심하고 잠들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무는 이렇게 하염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자. 자. 자, 이제 이 생이 무너져야죠. 이제 시간이 없다고. 빨리 그 장소로 가야 해. 미우가 기다리고 있어. 자, 빨리 가야겠죠, 이제. 이제 남은 거 이제 미우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예. 미우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마 대충 감이 잡히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니깐요. 예. 바로 중앙현관인데, 예, 거기니까. 여기입니다. 예. 여기죠.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제 곧 있으면 전부 끝나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지금 갈 테니까. 자, 미우! 자, 미우를 찾아갈 것 같아. 미우가 어디 있을까? 아마 중앙역 계단이, 아,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을까, 아마. 분명. 오! 목도리네? 후야케가 메고 있던 목도리죠? 예. 오! 미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늦었어, 아키. 그러게. 많이 기다렸지?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 아키가 오는 걸. 미안해. 여태까지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제대로 와줬으니까. 제대로 약속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키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는 걸,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걸, 그게 내가 여기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아키는 그 손을 열어줬잖아. 제대로 약속 지키고 여기까지 와줬고. 그러니까 난 이제 괜찮아. 나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상태라도 아키랑 똑같이 있을 수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이 세계도 아키는 다시랑 나 같이 걸어줄 테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미우!
얘도 선해지겠죠? 이제 몸 힘이 들어가지지가 않네. 미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 변환을 한 번만 더 아키랑 같이 보고 싶었어. 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울지마 아키. 웃으면서 이별해야 하잖아. 하지만 아키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대로 작별인사를 하자. 알았지 아키? 싫어. 자 싫다죠 아키? 겨우 기억도 돌았고 드디어 미우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미우와 기다려줬는데 이걸 끝이라니. 그럴까? 어 껴안아줬어. 싫다고. 두 번 다시 못 만들게 됐잖아. 나도 계속 만나고 싶었어. 미우에 대해 잊어버려도 난 널 만나고 싶었다고.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너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계속 미우의 곁에 있고 싶었어. 계속 손을 잡고 같이 별을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어째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어째서 우리 둘 이런 일을 겪고 하는 거지.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왜 나랑 미우가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그런 거 나도 아키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아키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계속 놀고 싶어. 앞으로도 아키와 같이 별을 보거나 아키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고 앞으로도 아키와 같이 놀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아키와 함께 있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제 전부 끝이라니. 그런 거 너무하잖아. 계속 아키의 곁에 있고 싶었는데 이제 만날 수 없다니. 그런 거 싫어. 미우도 나와 똑같은 기분이었던 거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같이 놀 수 없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작별하려고 했어. 자기도 나처럼 괴로울 텐데도. 그런데 내가 미우가 말하고 싶었지 전부 말해버려서 미안해 미우. 참고 있었을 텐데. 하늘. 저 하늘에. 어 그때의 변화는 마지막에 볼 수 있었어. 약속 이루어졌구나. 응. 사실은 나 아키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계속 여기서 함께 저 변화를 보고 싶고 계속 아키와 함께 있고 싶고. 하지만 그건 내 억지였어.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잖아. 그 이상 바라면 안 돼. 이제 주고받으려. 그러니까 난 아키와 함께 보낸 추억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아키와 함께한 추억을 간직해서 이제 난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키도 이제 끝이네. 그렇구나. 이제 받아들이죠 이제. 있잖아 아키. 나 머리 장식 얘기한 거 기억나? 어 그래. 이제 아키에게 전해줄 수 없게 돼버렸지만 내 마음만 아키와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들 앞으로 잊지 말아줘. 그래 잊지 않을게. 이제 두 번 다시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잘 있어 미호. 응 잘 있어 아키. 정말 좋아해. 자 이게 물망초에 관한 그런 거 있죠. 예. 진짜 가슴 아프다. 여러분 진짜 감동 먹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공포게임을 해놓고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실망감 안겨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진짜 공포게임이라 생각하고 진짜 이 게임을 택했었는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었던 거. 공포게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쯤을 좀 몸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망감도 있고 동결세계도 예전에도 제가 실황을 한 적이 있었죠. 진짜 그랬었는데. 있잖아 미우. 왜 그렇게 많은 배들이 빛나는지 알아? 응? 왜 그런 건데? 이거 옛날이죠?
그건 말이지 저 하늘의 별 하나하나에 모두의 소원이 들어있을 거고 그래. 모두 저 별에 여러가지 소원을 빌고 그 때문에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모두 아름답게 빛나 그래. 나도 그 별에 소원을 전해보고 싶어. 그럼 아키는 무슨 소원을 빌건데? 나는 지금 소원이 없어. 원하는 것이 전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호랑 같은 소원을 빌기로 했어. 미호는 저 별에 무슨 소원을 빌거야? 그럼 나는 내 소원은 아키와 내가 함께 보낸 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녀의 소원이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 우선은 예. 박수 먼저 쳐드릴게요. 예. 진짜 자 인트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리멤버였습니다. 정말 예. 슬프고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 게임을 예, 제가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공포 게임이라 해놓고선 제가 이 게임을 예, 실수 택했던 것만 한 거. 물론 처음에 좀 무서움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좀 깜놀 때문에 공포 게임으로 오해하셨던 분도 계시고 특히나 그 동결 세계에서도 좀 예, 그랬었죠. 물론 동결 세계 같은 게 중간 중간에 좀 깜놀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리멤버만큼은 좀 예, 좀 많이 리멤버에 비하면 조금 많이 그랬었죠. 예. 근데 그래도 예, 이 리멤버하고 동교색을 비교해봤을 때는 둘 다 이제 감동 축구로 게임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체험 공포 게임 특급 예, 시즌 2 사상 예, 제가 크나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점에서 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에는 예, 정말 이런 예, 게임이 예, 이런 게임이 예, 이런 게임 없지 않도록 제가 천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애 초구 뒤에 괜찮아요. 저 무서운 거 못 봐서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일단 뭐 그렇게 해주셔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자, 어쨌든 좀 그래도 좀 나름 아쉬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좀 반감이 되었었다는 부분. 그래도 이 리멤버라는 이 게임을 통해서요. 물론 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저 같은 나이, 특히 85년생 그 EIC들, 84년도 뭐 79년생이신 분들은요, 아마 그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군요. 근데 지금 이 리멤버를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어린 시절에 있던 추억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요? 어렸을 때 추억 그리고 또 함께 가족들과 나눠보지 못했던 예, 그런 얘기들 뭐 여러가지 추억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추억을요 예,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두면서 한 번쯤은 예, 앨범 속에서 예, 꺼내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예, 생각해봅니다. 비록 예, 기억을 잃어버렸던 이 주인공 후유아키 그리고 후유아키를 구해고 자신을 희생한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이 게임 통해서 예, 추억을 더욱더 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추억을 나눌 게임방송 독불게이TV를 함께하는 예, 체험 공포게이트가 시즌2 예,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게임 리멤버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예, 아시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요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J에게 질문 있다 하시면요 askform/dopuri로 접속하셔서요 예, 저에게 질문, 사연, 고민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갑니다.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BJ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추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을 하는 게임 방송국 도플게이거TV BJ 도플이었습니다.